그 상가 투자 창업을 할 때 이제 상가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 알아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주로 이제 신도시 상가에 대한 네네. 부분들인데 보면 신도시 상가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이해 당사자가 다 달라요. 예를 네.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신도시를 조성을 할 때 보면은 그 신도시 조성을 할 때 보면은 이제 택지 조성하고 땅 네. 밀고 뭐 네. 기반 공사하고 이거는 보면은 주로 LH나 네. 도시공사가 많아죠. 도시 뭐 SH공사나 뭐 어쨌든 지방 경기도 시공사나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하죠. 수도권에는 네. 그런데 이제 이때는 내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뭐 장권을 활성화시키고 이거보다는 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해가지고 고액 고가 낙찰제예요. 그렇죠. 네. 상가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창업용지 어디를 이제 그 입찰을 붙이는데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요번 건은 해가지고 평당 해가지고 네. 얘 천만 원만 받으면 아주 해피해. 네. 그런데 해가지고 아 저놈이 해가지고 네. 2천만 원, 3천만 원 주네. 아 저놈 뭐 4천만 원까지 주겠다. 네. 그럼 네. 4천만 원이 낙찰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 목적은 내가 빨리 비싸게 파는 거죠. 어쨌든 그쵸. 그거는 네.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상가 용지를 그 이제 그 낙찰 받은 네. 게 이제 시행사에서 네. 낙찰 받는데 이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 네. 아까 말씀 그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그 지금 건축비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게 타이밍 잘못 맞춘 데는 땅 가지고겠다 타이밍 잘못 맞춘 데는 지금 뭐 그쵸. 건축비가 해가지고 과거보다 두 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쵸. 사실은 분양도 쉽지 않고 임대를 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종시가 상가 분양이 한참 진행이 되고 할 때가 이제 한 2013년부터 해가지고 한 18년, 17년까지 그 정도예요. 그때가 이제 보면은 이제 분양이 잘 됐어요. 근데 네. 무척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은 그거는 해가지고 보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분양 이벤트를 하고 하는 거는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빨리 팔기 위한 목적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빨리 팔고 나면 뜨면 그만이야. 그쵸, 그 시행 부동산은 네. 그 완판에 대한 게 사실 그쵸.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싸게 분양 받아가지고 그쵸. 싸게 분양 받아서 이제 공실 없이 높은 임대료로 그쵸. 이제 어쨌든 네. 상가 수익률을 높이는 게 최상의 네. 이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상가 임차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활성화된 상가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장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네. 이제 보면은 사실은 그 수분 그러니까 투자자하고 임차인은 사실은 이해관계 충돌하는 것 같아도 보면은 결국은 이게 협상을 통해 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공실을 메꾸는 게 사실은 보면은 그렇죠. 상가에서 예. 훨씬 이득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항아리 상권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보면은 네. 그 이게 이제 보면은 대부분 신도시 상가들은 주거 인구를 그러니까 주거지 인구나 세대수를 기반으로 상가 형성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업종들 상가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생각만큼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번에 내가 봤을 때는 해가지고 그 여기에 나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 해가지고 5천에 300을 받아야 돼. 그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200밖에 안 주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해가지고 300 받을 때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업종도 벌써 다 진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적정한 시점에서 임차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해가지고 뭐 월세 뭐 예를 들어서 난 한 200 우리가 250 정도 조정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빨리 치우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돌할 것 같지만은 또 이제 협상을 통해서 같이 공통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또 어떤 실질적 이점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해가지고 이제 무작정 보면 사람들을 야 무작정 해가지고 보면은. 야, 저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한 놈들이 나쁜 놈이다. 네, 그쵸, 그쵸. 비난을 안 하는 거죠.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도시 상가가 워낙 이제 초기에 말들이 많고 공실도 많으니까 이제 그 상가 전문가라는 분들이 꼭 이제 말하는 게 혹은 뭐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항상 들이대면서 여기는 비율이 낮으니까 괜찮다 공실에 대한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착시 효과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해가지고 그
어쨌든 상가 비율을 따질 때 보면 해가지고 네. 신도시 전체에 어쨌든 토지 비율을 100으로 놓고 보면 그쵸.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쵸. 그 도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됐는데 달라진 예를 들어 100%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만 목적으로 가지고 개설됐을 것 같으면은 실제로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네. 그런데 보면은 네. 그 도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곡 같은 경우는 네. 마곡 같은 경우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해가 산업단지라 그러거든.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LG 그쵸. LG도 들어오고 뭐 여러 네. 기업들이 그게가 내가 알기로는 한 거의 한 10% 중반대가 넘어요. 자족기능 자체가.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해가지고 잡단 기능 자체 비율들이 높아지면은 실제 상업용지 비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판교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 행정타운인 세종시 같은 네네. 경우도 그리고 광교는 보면 있잖아요. 네. 광교는 보면은 그 저수지만 50만 평이야. 아. 그러니까 엄청 넓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대 저수지하고 원천 저수지가 그것만 해도 비율이 그만큼 됐거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장가 지역에 따라가도 중간에 산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네. 그 상업용 비율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 비율로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도시의 개발 목적 네. 그리고 이제 그 용도별 토지의 배치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용도별 비율들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 상가지 예를 들어서 숨어 있는 상가지 이게 표기가 잘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뭐 상업용지만 상가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도 상가고 준주거도 상가고 그리고 그 보면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있죠. 네. 지식산업센터에 보면은 보통 1, 2층은 해가지고 지원시설로 그쵸, 지원시설이 네. 근린생활시설이 그것도 참가해요. 아. 이제 그래서 업무지역에도 보면은 이제 저층부는 참가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미래는 보면은 사실은 상가가 되게 단순해요. 보면은 그 남유래역 있는 데가 거기에 이제 상업용지가 하나 있고 중간에 미래중앙타워인데 그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그 장지천인가 하천 지나기 전에 그쪽에 하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이제 그 원래 계획대로 트램으로 연결하면서 네. 주상복합의 저층은 1, 2층은 상가 위에는 아파트 이렇게 지어가지고 올리라고 했는데 트램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가 자체만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분포를 시켜놓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상업용지 비율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네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서는 이게 그 좋은지 나쁜지가 도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 용지들이 비율로 나눠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상가 분양가와 이제 임대료 이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상가 분양가는 이제 분양가는 이제 토지 가격하고 건축 비용을 네.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상가 비용이 나오는데 보통 네. 보면 이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왜곡이 돼 있는데 보면은 네. 이제 어쨌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상가 분양을 받으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부가세를 끊어줘요. 부가세는 네. 토지에 대한 거는 발급을 안 하거든. 그 건축에 대한 거는 네. 발급을 하는데 보통 보면 토지는 네.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 건축에 대한 거는 한 60% 정도 되는데 건축 비용은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인허가 비용들 그렇게 실제로 건축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네. 판매 관리 수수료들 네. 뭐 예를 들어 사람도 써야 되고 그리고 분양해서 분양 수수료도 네, 써야 그쵸. 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예비비도 있어야 될 네. 이렇게 다 합쳐서 이제 그 건축 비용으로 어쨌든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 비용에다 건축비를 합친 게 사실은 분양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해가지고 토지 비용의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높았는데 네. 지금은 건축 비용이 해가지고 과거에 해가지고 2017년도 그 당시보다는 한 두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보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임대료는 이제 상가 상가 이제 그 투자자들이 해가지고 이제 매입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어쨌든 수익률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익률만 결정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변의 시세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지나치게 만약에 지나치게 부담감이 높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원래 보면은 이제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네. 저거 내가 놓치면은 그렇죠. 내가 네. 놓치면은 대박을 놓칠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쪽박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가는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항상 앞섰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세 차이가 상당히 컸거든. 근데 구분상가는 사실은
시세 차익이 나는 발생을 하는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봤던 데가 언제냐면 세종시 초기. 아. 세종시 초기는 어떠냐면은 네. 그때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들에 대부분 보면 네. 부동산들이 진입을 하면서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아, 그때는 오히려 생기면서 그 세종시 천마을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상가가 해가지고 한 15평짜리가 해가 3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아, 네, 네, 네. 3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월세를 그때 해가지고 초반에 얼마를 받았냐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를 500, 600을 받았다고. 그 얼마예요? 거의 한 20% 가까이 그쵸, 될 거야, 그쵸, 수익률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배까지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런 경우는 시세 차익이 발생 않고 단기간. 그건 도시 차익 단기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형태로서는 해가지고 시세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초반에 사실 상가 분양가 싸야만 그게 가능한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해가지고. 그러면은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양가에 거래가 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이제 네. 보면은 대신에 이제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임대료 자체를 높게 받아서 수익률을 높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 우리는 이제 지금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수익률 자체가 한 뭐 5% 6% 정도 네. 된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수익률 자체가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한 4%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6% 7%씩 되고 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차이가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 가격이 올라가지. 뭐 이제 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아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를 그러니까 결국은 해가지고 그 시장에 대한 그 주변에 해가지고 시세들 보통 보면 이제 감정 평가에서는 해가지고 네. 보면은 그 감정 비교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기 얼마니까 나도 네, 그쵸, 이렇게 그쵸. 이제 많이 감정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거를 뛰어넘긴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오히려 해가지고 먼저 임차를 맞추는 게 사실 구분상가 같은 먼저 사실은 입주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먼저 입주시켰을 때 임대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요. 아. 보통 상가는 있잖아요. 상가는 위치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빨리 활성화되는 상가가 그게 중심 상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입주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제 한번 입주가 되면 거기서 활성화되면은 네. 사실은 내가 들어갔던 고업종이 그대로 계속 양도 양수가 되고 돌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 이게 이제 임대료가 뭐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거는 사실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보면은 순수하게 보면은 이제 그 대출이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대출이자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건 사실 좀 곤란하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상가 주인 입장에서도. 대출이자 내는 비용 이하로는 이제 임대료 교체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거는 뭐 구분 상가도 마찬가지라 봐요. 구분 상가는. 그 이제 상권 분석에서 도로와 상권 동선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그 상가도 그렇지만은 거주지도 네. 그렇지만 상가는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어찌되었든 해가지고 전면 도로든 이면 도로든 도로를 항상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전면 도로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직객이 많은 업종들, 네. 뭐 병원들이나 네. 아니 병원이나 은행들이나 네. 그리고 보면은 그 소매점들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 이면 도로는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면 도로는 보면 주로 이제 음식점들, 뭐 네. 이제 술집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실제로 보면은 이제 동선 자체도 보면 일정한 흐름들이 있어요. 그 동선에 사람들의 흐름들. 이거는 보면은 이제 어쨌든 소비자의 이동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도보 동선이 있을 수가 있고 차량 동선. 차량 동선을 보면 아까 이제 창업 용지는 별로 적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주차장 용지가 잘 없다 그런데 보면은 신도시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용지를 해가지고 중간이나 주변에 두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보통 보면 주차장 용지는 해가지고 공공에서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은 민간에서 불화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간에 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는 약간 일정 부분만 네. 일정 부분만 해가지고 이제 근린생활 용지라고 나머지는 다 상가 그 주가 주차장 용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동선이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어쨌든 동선 자체가 이제 차이가 나요. 상가 용지도 보면은 창업 지역 있고 준주가 있고 주거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동선에 또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담가. 네. 부담가가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면 어째 같은 용도 같으면 싼 데가 사람들이 집중되게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활 소비 동선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거지가 근린 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들. 네. 과거에는 해가지고 마트 역할을 많이, 지금은 해가지고 쿠팡이라 이런 데 비대면 경우가 많아져서 그 역할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아까 이면도로 이제 이야기했던 음식점 동선 같은 경우는 그 보면 주로 먹자 골목 동선이라고 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중앙권 동선을 보면은 이제 보면 아까 이제 골목길 장권에 이런 데서 전망이 좋은데 이런 데는 또 거기 따라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원은 보면은 이제 학원 동선들은 보면 학원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은 데는 스낵이나 애들이 좋아하는 업종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업종을 정확히 인식을 하면은 네. 다른 업종들이 어떻게 이제 따라 들어가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동선들을 보실 때 작가님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동선 어떤 동선인가요? 이게? 아, 동선들요? 네. 근데 두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게 네. 이제 도보하고 차량 동선. 도보 차. 그 도보 동선은 보면 주거지 상권 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그 퇴근길 동선은 해가지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집으로 가는 동선이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집에 가는 동선보다 주로 사람들이 활동하고 하는 건 나올 때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동선들이 실제로 많은 이제 그 차지하고 그러니까 차량 동선은 사실 상업용 중심 상업 지역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뭐 근린 생활 시설을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고 하는 데는 사실은 차량 동선은 사실 크게 중요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도보로 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그 신도시에서 이제 역세권이 생길 경우에는 이 어떻게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신도시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계획 단계에서 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은 이제 뭐 상가를 분양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을 하고 할 때 보면 가장 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보면은 뭐 요즘은 GTX 수도권 같은 게 그리고 이제 지하철 또 계획 그런 걸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신분 당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그 호매실까지 원래 연결 한 벌써 한 10년도 넘어요 원래 정각이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네. 그리고 인도권하고 동탄 연결하고 하는 것도 작년에 공사를 아직까지 안 됐거든요. 땅을 안 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GTX 같은 경우도 그러지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에 사실은 GTX 개통됐을 때 효과들을 지금 가져와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간 될 거라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그쵸. 해가지고 네.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버려요. 올라버리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은 GTX가 나오고 뭐 그 지하철 역세권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보면은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야. 언제 될지를 모르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그 시행 분양 단계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영향을 해 먹죠. 야, 이게 아파트 뭐 GTX 개통돼 지하철 개통되면 상당히 좋아.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지하철이나 기차 같은 게 땅을 파고 5년이에요. 어쨌든 5년이야. 5년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가지고 5년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데 5년 뒤에 개통될지 안 될지 예를 들어 중간에 또 어디 뭐 그 문화재나 이런 거 나오면 땅도 파셔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러면 예. 이게 이제 보면 자기가 돈 투자한 게 아니라 대부분 임대를 해서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 자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되고 하면 감당 못 하는 거야. 그쵸, 못하죠. 사람이 안 오는데.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은 해가지고 그 시점에만 평가를 해야 돼요. 그 시점에만. 그 시점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미래 개통될 거다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 그거는 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사람들이 근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비싸게 상가 분양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보면은 지금 뭐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지하철 때 되게 막 보통 보면 그 이제 계획도 보면은 다 나와요. 네, 그렇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게 해가지고 네. 여기가 지하철역이고 그쵸, 뭐 여기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 되면 말 거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해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사람 지키게 안 되면은 해가지고 이제 임대료만 주고 하다 보면 많은데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그 상업용 부동산은 그 현재 시점을 가지고 평가를 할 필요 있어요. 미래 거를 가지고 지금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가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뭐 워낙 손실이 크잖아요. 처음에 상권이 행사 안 돼가지고 좀 어떻게 좀 이걸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내용 자체가 이제 많은데 네. 보면은 이제 그
그 몇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시계획 단계에서 분석이거든요. 네. 도시계획 단계에서 분석인데 보면은 네. 이제 그 도시계획 단계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보면은 처음에 이제 도시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도시의 규모들 보면은 규모들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다는 게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 주거단지 개발 뭐 이런 면 해가지고 사실은 딱 주거 목적을 위한 개발이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 공공주거단지가 했던 게 뭐 미사, 네네. 미사 강변 도시나 그리고 이제 뭐 그 시흥의 은계 뭐 이런 데는 대부분 그 공공주택지구 형태로 해가지고 개발을 된대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따라만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보면 송도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 네, 그쵸, 그쵸. 국제 뭐 하여튼 되지. 네. 그리고 청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그게 목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곡 같은 게 아까 이제 수도권 첨단 그 산업단지하고 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네. 위해서 만든 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라는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 토지 이용 계획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아까 토지비를 100으로 놓고 보면 어떤 거는 몇 프로, 어떤 거는 몇 프로, 그리고 어떤 거 면적은 얼마,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뭐 학교 용지는 어떻게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도로는 또 해가지고 그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것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거하고, 그리고 그 토지 이용 계획도는 해가지고 그 계획표를 해가지고 지도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아, 도시가 대략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하는 게 그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상권 구조 분석은 사실 현장을 나와서 조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도시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택지 조성,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평탄 작업이 다 끝나고 네네.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이 조성이 되면은 네. 가보면, 아,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해가지고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그럼 대략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안에 어떤 그림의 시설물이 들어오면 어떤 그림이 될 거냐. 판단하는 거죠. 가서 이제 도시 구조, 성과 구조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 세대수 평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구 세대수 시점 계획들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 대부분 보면은 해당 도시에 보면은 해가지고, 아, 요 시점에는 얼마 정도.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면 처음에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게 처음에 계획됐을 때 50만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80만으로 아마 계획 올라갔을 거예요. 네네. 그런 차이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고, 그리고 특히 보면은 미사 같은 그 공공주택지구나 보면은 LH에서 대부분 그 아파트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게 뭐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공공주택은 어느 시점에 공급하는지가 대부분 나와요.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해가 그 시점 되면은 실제로 해가 창권에 어떻게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미사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그 북쪽 근린상가가 가장 빨리 활성화됐던 이유 자체가 보면 북쪽에 그 공공주택이 빨리 많이 돌았기 때문에 창권이 그만큼 빨리 활성화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학교 계획. 학교 계획은 특히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네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통학금 방향이 되게 좁잖아요. 그러다 통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은 뭐 차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도시가 될 거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보면은 이제 저희는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아, 여기가 아파트가 대략 해가지고 한 천 세대 정도 되면은 학생 수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대략 한 200에서 230명 전후 정도. 요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세대가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들어온다. 뭐 요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특히 이제 저 지역에 있는 애들은 해가 좀 소비력이 높아요. 그래서 뭐 다다못해 떡볶이집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네.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또 학원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병원들도 해가지고 좌천전과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학교의 배치 계획들 이런 부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이 잡힌다. 그리고 이제 교통이나 직격시설들. 아, 여기는 이런 부분들. 아까 봤던 이제 직격시설을 보면은 그 토지용 계획표에 보면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나오기는 해요. 네, 네, 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면은 네. 처음에 잘못 그 계획, 그러니까 토지 연결도 자체가 잘못되버리면은 아유 그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세종시에 이제
그 백화점하고 뭐 호텔들이 네. 그 부분 아직도 비어 있어요. 아 비어 있어요. 그게, 그게 원래 이제 보면은 그 인근에 이제 상업 용지에서 부당을 할 때 2015년도 아 이거는 돼가지고 2018년도 정도 되면 백화점도 들어오고 그 뭐야 쇼 뭐야 호텔도 들어와서 네. 그때 좀 영업을 아직도 영업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어쨌든 뭐 조사하고 한 사람들의 역량인데 내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죠. 사기치지 마라. 야, 안 된다. 네. 그런데 어쨌든 도시에 유입하는 인구들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보면은 땅을 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런 게 많아요.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은 공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과대 상권에 대한 과대 포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반에 경전철을 운행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경전철 운행이 되기 전에 보면은 그 용인 경전철도 그랬고 의정부 의정부 굉장히 역세권에 대한데 근데 내 거짓말 하지 마라. 야 그거 버스 두 대 달고 다니는 건데 그게 무슨 상권 행정되냐.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면은 이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하면 결국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목해요. 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용객은 되게 많아요. 네네. 그 왜냐하면 김포는 보면 상권 구조 자체가 김포, 네. 김포는 그 김포는 사실은 다 평지예요. 네. 이제 북쪽은 한강이고 네. 저쪽은 그 서해안이고 이제 네. 밑에는 또 이제 보면 인천 서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보면은 다 평지에서 도시 개발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은 그 도시가 그러니까 평야지대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48번 국도를 따라가지고 보면은 김포공항에서부터 이제 고촌, 풍무, 사우 이렇게 쭉 나가요. 나가면 각각의 상권이 별도로 다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철도가 운영이 되면서 사람들 이동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상권들도 보면 불회동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활성화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내가 그 지하철 영향권들이 조금 커지고 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하철이 이제 보면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평가가 필요하죠. 상가 이제 규모 상가 분석은 사실 네. 이제 상가 규모들을 하고 네. 이제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행보다 상가 활성화를 어떤 전략을 펼치고 하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도 많아요. 물론 그게 이제 분양에 대한 전략이지만은 실제로 네. 실제로 해가지고 시행 분양사가 해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되는 전략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전략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해가지고 펼치는 게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업종들이 빨리 입주가 되면 상가 그게 빨리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엄한 짓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1년 동안 해가지고 임대료를 해가지고 면제해 주겠다 해서 막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보면은 그런 데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곤란한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게 활성화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무작정 입주를 시켰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네. 그 물론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시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1, 1+3 네. 이렇게 1, 그러니까 1년 면제될 테니까 3년 유지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뭐 이 사람들은 들어갈 때는 해가지고 한 1년 있으면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안 네.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병원들 말 맞다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활성화도 안 되는데 미리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다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한 군데 이제 어디 저 경기 서부권 쪽에 한 네. 사람 이 사람은 의정부 사람인데 네, 네. 그 1년 렌트프리 해준다니까 네. 해가지고 그 의정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미친 거죠 한 시간 반 걸리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보증금만 한 3천만 원 내고 네. 1년 해서 월세가 450인가 그래요 네. 450 그런데 딱 끝나니까 뭐 근데 매출이 한 달에 해가지고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 500만 원인데 월세 내고 다른 게 없잖아요. 원재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적자 그래서 결국은 해가지고 뭐 망해버리는데 뭐 해가지고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적절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망하면은 다 아무도 안 돌아. 문제를 해가지고 다 아무도 안 돌아. 그렇죠.